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원율이 저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과정부터 과열 양상이 빚어졌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현재 청주시 43개 각 읍면동에는 보통 25명씩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모두 1,033명입니다.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한데 지난주 새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절차가 끝났고 다음 달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일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부터 내부 갈등이 빚어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. 한 면지역의 경우 무려 80명 가까이 지원하면서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정도로 공정성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. 구인난을 겪던 과거와 달라진 것입니다.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를 노린 파벌싸움이 벌어진 게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.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은 이장 통장과 달리 법적, 행정적 권한이 없습니다. 다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.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 안에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.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사업성 혜택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경우가 생겨났고 특히 기초위원으로 진출하는 길목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.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셈입니다. 현재 음성과 진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더 나아가 주민자치회가 출범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주민세를 받아 스스로 자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강화된 주민자치 제도입니다. 하지만 이번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청주시의 경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CJEB 홍우표입니다.